거기서 20년, 아, 한 10년, 20년 후에 희철이랑 경훈이 둘 중에 누가 미운 우리 새끼가 될까? 얘가 훨씬 먼저 가. 그래서 경훈이 결혼을 할 것 같아. 경훈이 한 2, 3년을 할 것 같지 않아? 아니야, 지금 생각 없어. 경훈이는 한모 갔다 올 것 같아요. 어? 형들한테 그런 좋은 점 배워서. 어, 그럼 자리를 영철 형이랑 장훈 형이랑 바꿔. 호동이 형이 맨날 얘기하잖아. 형수님이랑 다툴라고 하다가도 장훈이 형 얼굴이 떠오른대. 그러면은 네. 자랑에 이발이 나오게 된대. 그럼 가정 지킴이야 장훈이 형. 자기 가정을 못 지켜서 그랬지. 자기 가정을 못 지켜서 그랬지. 아이고. 내가 내가 얘기했잖아. 니네는 결혼하면 진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 부인하고. 만약에 어? 헤어지면 니네 진짜 나한테 죽어.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? 니네가 나한테 그동안 그렇게 놀린 거를. 야 근데 너 어? 막상 헤어지면 또 못 놀릴 걸? 왜 못 놀려? 야 근데 오늘은 진짜 다 맛있어 보인다. 맛있어 좀 먹어요. 형, 먹어. 아우 불편해. 그 뭐지? 형 그 뭐야? 저거 싸이형 다이어트 있대잖아. 이게 뭐야? 그 뉴페이스 춤추면서 왜 알아 이거 왔어. 아, 그거 한 거? 싸이형이 이거 엄청 추잖아. 아 그거. 믿음이 안 돼. 근데 믿음이 안 가지 그냥 많이 쪄 있는. 그러니까. 아우 잘 춰. 낯선 양기 이렇게 가지고 이것만 계속해 스쿼트 하면서 자리 자 이렇게 하고 오오어 진짜 파이팅했다. 어머 아지가 짜게졌나 봐. 봐봐 야 너 이불 나 겨우 누가 하나 뽑힌다. 야 나 이불 낸 소린 줄 알았어. 어떡하냐 어떡하냐. 어 먹는구나 먹는구나. 걔를 몇 마리를 넣는 거야 라면에. 야 낙제도 넣으려고? 아 하루 전날은 먹어도 되나요? 안 되죠. 더 찌잖아요. 근데 왜 먹냐 그지? 더 찌잖아요.